자, 여러분. 여러분, 여기 잠깐 봐봐. 이제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 휴강이에요. 알죠? 네, 중간고사 기간 시작했지. 올해 이상하게 중간고사가 이제 모든 전국에 있는 학교들이 한 일주일씩 다 빨라졌더라고. 그래서 우리 옛날만 해도 보통 중간고사 기간이 5월 초, 중순 막 이렇게 중순까지는 안 갔지만 5월 첫주 이때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꽤 많은 학교들이 보니까 4월 말 또는 어떤 빠른 학교들은 막 4월 중순 막 이렇게 막 움직이더라고. 어쨌건. 중간고사 기간이야. 요 기간을 조금 이제 고3이 됐던 N수생이 됐던 잘좀 활용하셔야 될것 같아. 그치? 뭔가 어쨌건 우리가 꾸준히 오던 게 끊기는 시점이잖아. 이거 되게 위험해.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거야. 그치? 그러니까 잘좀 판단을 하시는데, 일단 고3 같은 경우에 저는 내신 잘 챙겨야 돼요. 라는 사람들은 이제 그거에 걱정이 많더라고. 수능 공부 열심히 하다가 이제 내신 준비하느라고 수능 공부가 끊기면 어떡해요? 이런 걱정들을 좀 하시는데, 사실 학교에서 사실 뭐 수능이랑 완전 상관없는 거 내신으로 보는 거 아니잖아. 대부분 학교들 보면은 수능 특강 하더라고. 그쵸? 수능 특강. 얘들아, 수능 특강은 중요해. 그쵸? 네, 수능 특강은 어쨌건 그 연계 범위야. 그쵸? 네, 그러니까 연계 교재란 말이야. 그러니까 여러분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게 수능 공부야.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신 대비한다라고 했을 때 수능 특강이에요 한다고 뭔가 수능 공부가 끊기는 게 아니니까 내신 준비 열심히 하셔가지고 잘 봐요. 알겠어? 잘 보면 그게 곧 수능 공부다. 알겠죠? 네. 이제 그 학생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이제 두 가지. N수생들 또는 저는 내신 끝. 내신과 상관없습니다. 전 무조건 정시로 갑니다. 어차피 내신 상관없어요. 라는 사람들. 요 사람들이 문제인데. 아마 이제 N수생들도 이제 학원들도 꽤 많은 학원들이 이제 막 휴강들을 할 거란 말이야. 이제 뭐 기말고사, 아니 중간고사 기구에 한다 그래서 휴강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약간 그래 휴강하니까 이제 시간들이 조금 많이 이제 나한테 주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막 마음이 이제 좀 여유로운 마음이 있어. 근데 여유로운 마음이 있을 때 이제 잘못하는 방법이 뭐냐면 뭔가 새롭고 특별한 걸 되게 많이 다한 방에 끝내야지라는 무리한 계획을 좀 잡을 때가 많아. 우리가 보통 연휴 기간 같은 거 생길 때도 꼭 그러잖아, 그치? 보통 한 며칠 쉰다가 막, 아, 이때 뭐 이거 끝내고 저거 끝내야지 하고 막 신이 나가지고 막 계획을 잡지만 막상 그렇게 해보면 효과도 별로 없고, 그다음에 잘 끝낼 수도 없고. 맞아요? 네. 그러니까 요 기간에는 좀뭘 했으면 좋겠냐면 다들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조금 잘 다시 한번 좀 복습하는 기간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. 알겠죠? 네,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에 대한 복습. 사실 여러분, 진짜 중요한 게 뭐야? 누적 복습 아니니? 누적 복습.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, 누적 복습. 알겠어? 누적 복습. 그리고 본 것도 보고, 본 것도 보고, 반복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드는 것 되게 중요한 거야. 알겠어? 자꾸 사람들이 새로운 거, 이거 끝났어요. 그 다음 뭐할 거야? 그 다음 뭐할 거야? 해가지고, 막판에 가가지고, 예를 들어서 9월, 10월 달에 갔는데, 책상에 이렇게 책은 쌓여 있어. 근데 예를 들어서 겨울에 봤던 개념서 저기 구석에 꽂혀 있어. 꺼냈더니 막 곰팡이 냄새나. 이러면 안 돼. 진짜 이러면 안 돼. 그런 애들 많다. 그리고 9월달, 10월달쯤 돼가지고 뭐 하냐면 뭐 모의고사로 마무리할 거예요. 그리고 매일 하나씩 모의고사 봐요. 이게 아니라는 건 N수생들은 알걸? 그런 애 되게 많아. 그 지금까지 했던 거다 저기다 갖다 박아놓고 갑자기 뭐 새로 계속 새로운 거. 파이널 교재 멋있는 거 없나요? 뭐 그런 애들 많아. 그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야. 잘하는 애들 봐봐. 잘하는 애들은 막판에 9월, 10월달쯤 됐을 때, 너 예를 들면 뭐 확률통계는 뭘로 공부하니? 그럼 전 이걸로 공부합니다라는 게 있다고. 한권이 딱 있다고. 몇 번이고 보고 또 봐서 너덜너덜한 책이 있단 말이야. 그 책이 당연히 있어야지. 그쵸? 네. 너덜너덜한 책이 있어야 되는 거야.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봐서 완전히 외워져 있는. 알겠니? 진짜 좀뭐 웃기는 얘기긴 하지만 몇 년, 좀 옛날 얘기긴 한데, 내가 책 이름은 좀 얘기하기 그런데, 어떤 개념서 하나 있었어. 개념서. 뭐 여러분들, 뭐 보는, 그, 뭐 많이 돌아다니는 개념서 하여튼 뭐, 유명한 개념서야. 그 학생이 고3 때 와가지고, 자기, 물론 이제 저와 함께 강의를 들으며, 자기 개념서를 하나 좀 보고 싶대. 추천해달래. 그래서 내가, 뭐이 개념서가 좀잘 써져 있는 것 같아. 그 추천해줬어. 근데 걔가 그 개념서를 계속 보더라고. 거기 있는 문제 계속 풀더라고.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걔가 수능 때까지 그 개념서 10번도 넘게 봤어. 정말 10, 그 안에 있는 문제 10번도 넘게 풀었어. 너덜너덜 해줄 정도로. 걔 수능 날 가서 1등급 받았어요. 하나 틀려서 96점이긴 하지만 어쨌건 1등급 받았어. 걔도 딱 하는 얘기야. 쌤, 반복하는 게 이렇게 좋고 대단한 건지 몰랐어요. 라고 얘기하더라고.
선생님 때 얘기해 줄까? 우리 때, 뭐 이런 말 하면 좋지만 우리 때가 지금 여러분들보다 그래도 더 잘했던 것 같아. 우리들이. 나 고3 때, 우리 나이 때 사람들이. 근데 우리 때는 말이야, 막 이렇게 대단한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서 인강 이런 거 있지도 않았어. 거짓말 아니고 다 정석만 봤어. 전교생이 앉아서 정석만 봤어. 잘하는 애들은 실력 정석, 좀 못하면 기본 정석. 다 정석만. 정석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반복하고 반복하고 방학 때 되면 학원에서도 자 정석 다시 한번 또 빠르게 끝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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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자. 물론 그걸 몇십 번본 다음에 너무 많이 보고 나면 그때 가가지고 뭐 이제 뭐 새로운 거뭐 괜찮은 문제 없냐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일본에 있는 무슨 뭐뭐 이상한 거 사다가 보고 막 이런 일이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수험생들이 정석을 뭐 5번에서 10번 막 이렇게 봤어 정말 너덜너덜해질 정도로. 근데 그럼 나는 뭐 학력고사 세대야? 아니, 나 수능 세대야, 수능. 나도 수능 세대야. 다 적용돼. 알았어? 반복은 되게 중요합니다. 알겠죠? 이제 뭐가, 여러분 한번 지금쯤이면 개념도 뭔가 끝나고 막 이렇게 좀 그럴 때잖아, 그쵸? 뭔가 끝났어, 지금. 뭔가 끝나고 이제 뭔가 새로운 거를 막 하는 요런 시점이야. 좋아. 뭐 새로운 거 없나요? 보다 반드시 이번 요 중간고사 휴강 기간 때 요걸 좀 했으면 좋겠어. 지금까지 공부했던 개념, 그치? 개념. 그거 다시 한번 좀 봐. 알겠어? 다시 한번 혹시 내가 놓치는 부분은 없었는지, 헷갈리는 부분은 없었는지, 알았어? 그거를 다시 꺼내서 다시 꼼꼼하게 보고, 읽어보고, 헷갈리는 부분 있으면 인강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그 부분 강의 들어서 메꾸고 메꾸고 요렇게 다시 한 번만 딱 하면 그게 실력 향상이지. 이건 저기다가 박아놓고 뭐 새로운 것도 다른 거 없나요? 멋있는 거 없나요? 절대 아니다. 알겠어? 그래서 계속 뭐 새로운 거 쌓아놓기만 하면 내가 얘기했지만 마지막 9월, 10월 달쯤 돼서 뭐본것 많아. 막 쌓여. 이렇게 쌓여 있어. 근데 자기도 정작 뭐가 핵심인지 뭘 봐야 될지 몰라. 계속 뭐새 것도 없나요? 이러고 나와. 알겠어? 그건 아니다. 알겠죠? 반복, 반복. 알았죠? 이해갔니? 누적 복습.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좀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. 알겠죠? 그래서 공부 흐름 끊기지 않게 이렇게 좀잘 이번 그 중간고사 휴강 기간 동안 요때 한번 잘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 알겠어요? 네?